네, 저희 잠깐 쉬고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뭐 일단 1986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6년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수환이가 태어난 탄생년입니다. 연도기 때문에 그 이전을 다루는 건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네네네. 네. 다루고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1980년도 1월부터 5월, 아, 6월 네. 이제 상반기 때는 메탈. 그렇죠. 메탈의 어떤 탄생, 태동. 태동.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만화라던가 그런 게 있었고, 뭐, 체르노빌 사건이 사건이 있었고. 있었고,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폭발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80년도 이제 중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제 올림픽을 2년 앞두고 있는 나라라서 이제 으쌰, 푸시를 으쌰, 으쌰, 푸시를 으쌰. 엄청 나라에서도 하고 했었던 시기입니다.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제 하반기 가봅시다. 7월부터 이제 가볼 건데 7월은 뭐 없습니다. 7월은 저희가 뭐 없이 그냥 넘어갈 거. 문화적으로는 뭐 별거 없었던 달인 것 같아요. 8월 2일날 이장호 감독의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이. 영화화된 거죠. 그렇죠. 네. 공포의 외인구단의 영화 버전. 이장호의 외인구단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합니다. 이장호 씨가 그럼 감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장호 씨가 그때 제일 잘 나갔던, 그때 제일 핫했던 감독이었나 봐요. 실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다고 봤는데, 다 보진 못했습니다. 못 네네. 보겠더라고요. 못 보는 수준이다. 이장호 씨 듣고 계십니까? 못볼 만한 거를 만들었네요. 아니 그 당시 그 감성 너무 힘들었어. 그 평가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 당대도 평가는 안 좋았지만 흥행 성적은 좋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이제 흥행 성적은 좋았지만은 평가는 안 좋은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장호의 외인구단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연세 만화 그렇죠. 이제 가의 원작이죠. 까치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까치의 어떤 이연세 님인데 외인구단 영화 이제 주인공은 이제 최재성 청춘 스타죠. 청춘 스타 오해성 역의 이제 최재성 진짜 잘생겼어요. 이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80년도에는 이분이 제일 잘생겼어요. 와 진짜 잘생겼어. 미쳤어.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배우 활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배우 이제 엄지죠. 엄지 역의 이보희님은 예쁩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예쁘죠. 엄청 예쁘고 지금도 사실 예쁩니다. 지금도 엄청 예쁘게 나이 드셨다라는 느낌. 최재성 씨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터무니없이 그때 잘생겼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나이 든 느낌입니다만 이보희 배우는 정말 지금도 예쁘고 그때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안성기 배우가 이제 감독으로 감독으로. 외인구단의 감독으로 나오죠. 뭐 이렇게 세 명이 일단 이제 쓰리탑 그러면은 최재성 씨가 오해성?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까치가 아니네요, 이름이. 그렇죠. 외인구단의 주인공은 이제 혜성. 혜성입니다. 혜성이고, 지금 일단 볼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풀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2018년도 1월에 무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외인구단 내용, 영화 내용 잠깐 대충 훑어본 결과, 네. 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야구를 했고, 알던 사이예요. 그게 중반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아니고 다 알고 있고, 이제 혜성이는 엄지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원래인데 우연히 딱 만났어. 이제 엄지랑 마동탁이랑 같이 있는데, 이제 오해성이 만납니다. 주인공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오그라드는 얘기를 해요.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 옆에 있던 마동탁이 크게 박장대소 합니다. 저도 같이 박장대소 했습니다. 너무 오그라들어서. 마동탁의 어떤 반응 저와 같았습니다. 얘 왜 이렇게 진지충이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근데 마동탁 역이 이제 맹상훈이라는 배우 아저씨인데 이때도 되게 둥글둥글해 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 어울려. 마동탁 하면은 진짜 딱 각진 턱과 뭔가 약간 샤프한 느낌이고 날카로운 그런 카리스마. 뭐 저 뭐고 저 미생에 나오는 그 약간 좀 엘리트 같은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하여튼 맹상훈이라는 이 배우 아저씨가 마동탁 역으로 나옵니다.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몰입을 방해합니다만 연기는 잘합니다. 재수없게. 재수없는 연기. 마동탁은 계속 재수없어야 되거든요. 마동탁은 재수없고 오해성은 계속 중2병 걸려 혼자 진지하고 약간 요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엄지는 여기서 좀 나쁜 여자로 나오는 느낌입니다. 못 떼먹었습니까? 못 떼먹은 건 아니야. 못 떼먹은 건 아닙니까? 못 떼먹은 거 아니야. 얘는 마동탁을 좋아해. 마동탁을 좋아하고 아마 마동탁을 좋아하는데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거야. 혜성이를. 근데 혜성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 알지만 자기는 마동탁을 좋아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마동탁 팀이랑 이제 고교 야구 같은 느낌이죠. 경기를 합니다. 하다가 근데 엄청 잘해. 오해성이. 주인공이. 그렇죠. 엄청 잘해. 마동탁이 질 것 같습니다. 쫄렸네. 어디서 나타난 괴물이지 이런 느낌. 근데 엄지가 엄지를 생각하며 일부러 집니다. 누가? 오해성이. 오해성이가 져줍니까? 져줍니다. 그리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때 또 나오죠.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그런 어떤 또 나레이션, 머릿속인 나레이션으로 하면서 집니다. 일부러. 그리고 열받아서 쥐가 일부러 져놓고선 열받아서 야구 그만두겠다 막. 막 이래가지고 막 있다가 이제 안성기 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님 뭐 야구 그만두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하라고 하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야구 계속 합니다. 그러다 몸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또 엄지가 괜히 또 와가지고 또 심숭생숭한 마음 또 한번 들쑤시고 건드립니까 또 아이고 또 들쑤시고 그럼 또 건드리네. 그게 재활 치료 겸 해가지고 안성기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팀에 아마 들어가서 투콘을. 그게 외인 구단인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외인 구단이죠. 그때 그게 약간 뭐 실미도 같은 느낌이에요. 막 거기서 막 그 나무 막 통 막 그렇죠. 들고 막 뛰고 네. 막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 막 섬에서 막 하는 그런 느낌 막 그런 오지에서 막 훈련을 하고 막 합니다. 베어 그릴스 뺨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거기 이제 팀들 중에서 이제 꽤 유명한 그 사람들이 나오죠. 이제 시라소니 역 그 아저씨, 그 아저씨도 그쪽에서 거기서 데뷔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배역 이름으로 자기 가명을 짓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때가 너무 임팩트가 세서 그랬는지.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흑인 분장을 새까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분장을 하고 나오는 분도 있는데 그분 아마 이제 옛날 미군 흑인 미군이랑 결혼한 엄마의 이제 혼혈로 태어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나타내고 싶어 하는가 봐요. 옛날 영화 그 수치인 불명 그 양동근이 나왔던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좀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가 뭐 나중에 또 잘 나가죠. 마동탁은 해태 타이거즈에 들어갑니다. 영화 내용상 그렇죠. 아예 해태 팀이 나와요. 제일 잘 나가는 팀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붙고 또 일부러 집니다. 또 져줍니까? 정확하게는 못 봐. 좀 띵 이렇게 막 띵가 먹으면서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일부러 지는 느낌입니다. 거의 일부러 지는 느낌. 일부러 눈을 갖다 대요. 공이 이제 마동탁이 친 공에 왜 주인공이 몰라 나 오케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시력을 잃습니다.
오케이. 이제 선글라스 끼고 딱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엄지가 꼭 안아주면서 이제 울죠. 그러면서 끝납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에 제가 얘기한 걸 보면 알겠지만 딱히 뭐 엄청난 영화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잘생기고 예쁜 배우가 나와서 청춘 드라마 어떤 그런 느낌이고 네, 내용 플러스상 약간 진짜로 좀 남자 중2병을 겨냥한 느낌이긴 하네요. 완벽하게, 플롯 자체도 그렇고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의 지금의 현대사회 아무튼 네. 86년입니다 지금. 자, 이 영화는 내용은 별거 없고 OST가 그렇죠. 조지입니다. OST로 다 조져집니다. 인트로에 나오는 OST 누가 불렀는지 조사 안 했지만 엄청납니다. 남자 남자 가수인데 아 누군지는 시간이 없어서 조사 못했지만 꼭 이 OST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가 진짜 좋아. 말도 안 되게.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는 정수라의 난 너에게란 노래를 대히트 시키는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영화는 몰라도 노래는 알죠. 그, 보통 엄청난 노래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노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 정수라라는 가수 자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노래 때문도 있을 거지만 엄청난 노래들을 많이 냈죠. 환희 뭐 아마 그나마 최근인 싸이가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오 그 원곡입니다. 그 노래의 원곡입니다. 싸이가 리메이크한 노래. 정수라라는 분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불타는 청춘에서 이제 출연했길래 봤는데 몸짱입니다. 이제 까만 피부에 몸 빡 완전 아줌마인데 와 몸짱입니다. 이 당시에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정수라라는 분의 어떤 그 무대 가요 무대 이제 뭐 예능 프로였을 거예요. 뭐 주사위판을 돌렸나? 그래서 몸무게 공개라는 거에 걸려서 그 당시에 좀 통통했거든요. 몸무게를 공개합니다. 공개하게 됩니다. 그 방송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쳤다. 여자 가수가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다. 그거 너무 폭력적이고 그거는. 그거. 아니 여자 남자를 떠나서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진짜. 그렇죠. 지금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사실 지금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무게 공개됐다고 해서 큰일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큰일 나.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공개해버립니다. 그러고 울면서 무대를 하는 게 와 미쳐버리게 짜증나는 느낌이었어요. 울면서 무대를 합니다. 그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었는지 지금 그 운동의 취미를 그것 때문에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몸이 와 거의 뭐 얼마나 와길래 그 와. 와를 몇 번 한 와. 지금은 거의 뭐 진짜 개몸짱 개몸짱 아줌마입니다. 지금 여전히 노래 엄청 잘 부르고 진짜 노래를 엄청 잘 부려요. 뭐 이것저것 뭐 대충 훑어본 결과 그 잭슨 5의 멤버 중 한 명이랑 콜라보를 했었다가 뭐 큰 히트는 못 쳤지만 그 당대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노래 엄청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정수라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노래 이 난 너에게를 만들어낸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만화인데 어쨌건 영화화 시켜서 뭐 작품성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흥행을 했다. 그렇죠. 그런 거에도 사실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의의가 있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게 좀 붐이 일어났어요. 이제 만화를 영화화하는 붐이 좀 일어났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치면은 이제 웹툰 원작으로 이제 되게 계속해서 영화가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계속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거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만화를 그렇죠. 영화화한 그런 성공적인 사례로 성공적인 사례죠.
뭐 그렇게 외인구단이라는 게 1986년도에 영화화 됐었다. 정수라라는 엄청난 가창력의 가수가 데뷔를 했었다 라는 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8월 언젠진 모르지만 8월 네. 달에 와, 또 제 차례 왔네요. 자,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엄청난 영화 엄청난 영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 8월 이 날짜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됩니다. 영웅 본색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렇죠. 한국 개봉이 아니죠? 네, 한국은 이 다음 연도 87년도에 개봉하는데 근데 이제 만들어진 기준으로 제가 8월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웅 본색 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그렇죠. 주윤발이 나와서 쌍권총으로 뚝뚝뚝뚝뚝딱딱딱딱. 그 물고 있는 게 이쑤시개가 담배가. 물고 있는 거는 성냥개비입니다. 아, 성냥개. 네, 이쑤시개로 아. 이제 뭐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너무 많이 이쑤시개로 따라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성냥입니다. 네, 성냥이고. 성냥개비를 물고 계시군요. 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없는데. 당시에만 해도 뭐 라이터보다는 성냥을 좀 더 많이 사용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감성이니까 그렇죠. 자, 감독으로 오우삼. 오우삼 형님께서 감독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영화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영화로 그냥 마 이제 마 내 마 감독 아이가 하게 되는 거죠. 폭발.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홍콩 느와르라는 장르는 별로 없었어요. 이거에 거의 뭐 시발점이다라고 보는 그런 쪽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홍콩 하면 느와르밖에 모르죠. 사실 느와르 아니면은 뭐 저 뭐시기냐 무협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제 영웅본색을 시작으로 그렇죠. 느와르라는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유행해버리게 되는 거죠. 오상 감독은 이제 또 뭐 계속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까지 가고 헐리우드에서 조금 유명할 만한 거는 페이스 오프. 아, 페이스 알죠? 오프. 그 당시에 또 재밌었습니다. 페이스 오프랑 그게 오삼이었구나. 페이스 오프랑 미션 임파서블 2. 미션 임파서블 2도 2를 만듭니다. 본 것 같은데. 2가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페이스 오프가 진짜 재밌는데. 페이스 오프도 진짜 재밌죠. 페이스 오프가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페이스 오프의 어떤 장면은 어떻게 그 또 오우삼의 이제 홍콩 느와르 영화 자기 작품 중에 어떤 걸 좀 변형한 부분의 시퀀스가 있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출연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출연으로 적룡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윤발, 장국영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정룡이 주인공 아니야 근데? 근데 주인공이 정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윤발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사실 영화를 저도 뭐 얼핏 본 줄 알았는데 이번 조사하면서 새로 쫙 봤는데 주윤발이 주인공이 아니야. 주윤발이 그냥 말 그대로 조연 친구야. 근데 주윤발밖에 모르잖아 다들 사실. 그 정도로 정룡이 누구야? 정룡이란 배우가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정확하게 주인공. 누가 봐도 주인공. 그 사람 중심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네. 저 스타워즈에 내나 저 뭐고 한 솔로가 오히려 그거 찍고 유명해진 것처럼 주인공이 아닌 여기서도 이제 영웅본색에서는 정룡이 아니라 주윤발이랑 장국영이 떠버렸네. 그렇죠. 그런 격이고 자, 짜잘한 정보로는 정룡은 그 전에는 이제 뭐 무협 영화에 되게 출연 많이 했답니다. 무협 전문 배우 같은 느낌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주윤발이 쌍권총으로 이제 모든 남자들을 점프 쌍권총이죠. 그렇죠. 점프에서 땅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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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였나 거기? 그렇죠. 그 시퀀스가 그게 그 뭐 복수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정룡이라는 이제 일단 그냥 배우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정룡이 이제 조직에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서 감방에 갑니다. 감방에 가고 그거를 안 주인공 친구 주윤발이가 빡쳐가지고
그 못된 놈들을 조지로 가는 거죠. 조지로 가서 그 유명한 시퀀스 총 여자를 이렇게 옆에 끼고 네 옆에 끼고 이렇게 막 가면서 총을 화분에다 심습니다. 하나씩 쑥 쑥 쑥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쫙 문이 열리면서 나쁜 놈들 그 한 패거리가 쫙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총을 꺼내서 이제 빵빵빵빵 시작하죠. 그게 뭐 별로 안 길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뭐 짤로 많이 봤겠죠.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엄청 임팩트가 강하고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헐리우드에서도 그렇고 이게 엄청난 그걸 준 거지. 그렇지, 충격을.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러고 그때 주인발이 총을 다리에 맞습니다. 그거 복수를 하다가. 그러고 그게 영화 굉장히 초반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주윤발은 이제 절름발이가 됩니다. 영화 내내 이제. 영화 내내 절름발인 거야. 이것도 나도 몰랐거든. 근데 이제 계속 절름발이로 나오고 그러고 이제 정룡의 동생이죠. 장구경이 형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형은 조직이었고 동생은 형사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정룡은 출감하고 사회에 아주 좋은 사 그러니까 후회를 한 거죠. 후회를 하고 이제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면 영화가 되겠습니까? 조직이 놔두지 이제, 않아. 에, 조직이 이제 계속 집적거리고 뭐 니 다시 안 하면 뭐 니 동생 죽인다. 뭐라든지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결단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는 거죠. 마지막 전투를 해버리는 거고 일단 주윤발 얘기를 좀 하자면 알듯이 이제 바바리 코트, 쌍권총, 이제 성냥개비로 대표되죠. 엄청나게 패러디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텔레비 틀면 그거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한 거의 100번은 본 것 같다 못해도. 그리고 담배를 엄청나게 핍니다. 주윤발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윤발이 두드려 맞는 씬 아니고서는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필 수 없는 상황이잖아. 두드려 맞으면서 이게 담배를 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모든 씬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대단하네. 이 당시 시대 때는 뭐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막 나쁘다, 막 뭐 이런 이미지가 없었잖아요. 없었고 오히려 멋이라는 거를 대변하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였어가지고 그랬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계속 담배를 피고 그리고 주윤발은 사실 또 아주 인성이 올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끼리 하는 농담으로 문신을 살아있는 사람 얼굴을 문신을 할 거면 주윤발 정도는 돼야 된다. 뭐 그런 농담도 하듯이 자기 뭐 전재산 기부를 얘기한 적도 있고 아주 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주 유일인으로 알려져 있고 뭐 1화도 있는데 1화도 얘기해볼까요? 제가 조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간단한 것만 네. 뭐 일단 이게 아주 인성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1화로는 이제 오맹다리가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홍콩 영화에서 그분이 이제 막 도박하고 이렇게 막 타락의 길로 가가지고 도와달라 주윤발한테 절친이라서 했는데 네 할 일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맹달은 와 이거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와 씨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아예 상대를 안 하고 냉랭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맹달이 어떻게 어떤 영화로 이제 복귀하고 이제 재평가되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영화를 이제 상을 받으면서 또 주윤발이 악수 요청을 했답니다. 오맹달한테. 근데 오맹달은 삐져 있으니까 이게 냉랭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영화 감독이 사실은 주윤발이 네 여기 꽂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화해를 하고 그 뭐 주윤발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인성이. 츤데레였군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게 또 멋있는 부분이죠. 사실 앞에서는 뭐 안 해준다 하면서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 완전 그냥 남자들의 신입니다 주윤발이. 그리고 뭐
제 이건 제 기억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2007년에 주윤발을 주연으로 한 게임이 나와요. 스트랭글 홀드라고. 어디 무슨 게임인데? 총싸움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뭐 졸라 쏩니다. 졸라 쏘고 그 영화에서의 그런 오마주들밖에 없어요. 막 앞에 뭐 캐리어 같은 게 있으면 캐리어 타고 팍 탕탕탕탕탕탕탕 쏘고 졸라 재밌었습니다. 이 이 네. 게임도 근데 제가 알기로 오우삼이 참여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렇고 자 이제 중요하신 인물 장국영 씨. 그렇죠. 네. 저는 뭐 사실 장국영 쪽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장국영 씨가 사실 처음에 이제 가수였는데 요 캐릭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배우로 제대로 갈 수 있게 된 그런 발돋움이 된 작품인 거죠. 예쁜 사람이죠. 그렇죠. 사실 주윤발 보면은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도 많이 좋아했겠지만 남자들이 원하는 선망의 대상이랄까. 그렇지. 남자들의 멋 이런 거였다면 막 엄청 잘생 그 당시에 잘생긴 얼굴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어떤 그 80년도의 미남형이지 현대의 미남형은 아닌 느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국영은 뭐 알듯이 이제 여리여리하고 뭔가 보호감성을 일으키고 꽃미남. 꽃미남이고. 꽃미남입니다. 꽃미남 장국영은. 그 전에도 뭐 되게 어쨌건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와 이 사람 지리는 영화 배우구나 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도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설적인 OST 당연정을 장국영이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영본세계 OST. 든든든든. 빵상 뽕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뽕뽕싱 나도봐. 그거를 이제 부르게 되고 국내에서도 장국영도 엄청 인기가 많았대요. 당연한 건 얘기지만 많았고. 영화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가장 명대사로 꼽는 게 이제 최후의 결전 앞에서 이제 정룡이 절 같은 데서 주인공 그 주인공이란데 이미 내 머릿속에도 주인공이야 주인발이 주인발이랑 있는데 이제 최후의 결전 앞에서 갑자기 주인발한테 자네 신을 믿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떡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윤발이 믿는다. 내가 바로 신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이야. 딱 이 말을 하는데 뭐 웃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와 씨, 개멋있다. 이거 개멋있다. 완전 그래서, 죽여주는 라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인가? 그래서 자신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뭐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스포를 하자면 볼 사람 있겠습니까? 스포 지금 시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남성적입니다. 영화가 자체가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성적이고 여자 주인공도 존재하지만 거의 뭐 마네킹입니다. 시나리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그런 남자들의 완전 땀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깨알 정보로는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거 찾아놓은 사람 있더라고. 그 유명한 총격씬에 문에 기대 있다가 이제 주윤발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팡 싸가지고 죽는 게 있는데 그게 주성치더라고. 정확하게 딱 보이더라. 이 멈춰서 보니까 주성치가 주성치 맞아. 하고 있어. 단역 그냥 엑스트라. 그 당시에 이제 엑스트라로 단역을 했던 거죠. 뭐 요렇게 있네요. 저기 영웅본색 얘기해봤죠. 영웅본색입니다. 영웅본색 뭐 요약하자면은 주인공이 있지만 주인공보다 주윤발이랑 장국영이 그렇죠. 돋보인 영화였고 여자가 있지만 여자는 비중이 없고
그리고 땀내 나는 남자 영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후로 이제 홍콩 누아르가 이제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면서 항상 홍콩 영화의 문제점으로 꼽는 양산형 그게 되는데, 제가 홍콩 영화 매니아다 보니까 항상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삼합회가 계속 나와. 실제로 진짜 삼합회랑 그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로는 홍콩 영화 이렇게 망하게 된 게 삼합회가 돈 된다 싶으면 이제 영본색이 오 됐네. 니 2, 3, 4, 5 만들어. 내 돈 벌 거야. 이런 식으로 압력이 엄청 났대요. 그럴 수 있겠는 게 한국도 예전에 한창 건달 영화 쏟아졌었죠. 그렇죠. 뭐 두사부일체 이런 것들이나 뭐 달마야 놀자.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양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면은 어차피 투자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되는 거 할라 하지. 그렇지.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딴 게 터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홍콩 영화가 이제 몰락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은 8월에 용문색. 네.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없습니다. 뭐 9월 달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영화로도 나온 살인의 추억이죠. 그렇죠. 살인의 네. 추억. 송강호 씨. 살인의 추억이 더 유명하죠.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시작이라고 이제 되는 어떤 사건의 시작 지점입니다. 이때가 이거 뭐 영화 살인의 추억은 엄청난 영화입니다. 봤습니까? 전 안 봤습니다. 살인의 추억을 안 봤고 좀 이따 보려고 안 봤습니다. 약간 아껴놨습니까? 네, 아껴놓고 읽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굉장한 영화긴 합니다. 어쨌든간에 그 원테이크 장면 꽤 유명하죠. 달리는 거? 아니요. 원테이크 장면이 있습니다. 쫙 이제 그 논밭에 살인사건 현장에 송광호가 가가지고 이제 조사하는데 그 당시에 열악한 환경, 열악한 수사 환경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원테이크로 쫙 갑니다. 그게 대단한 장면인데 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봤을 때는 그냥 당연히 그 원테이크라는 게 굉장히 몰입되잖아요. 테이크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몰입을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원테이크였고 아 다시 보니까 엄청나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유튜브에도 워낙에 많고 그 원테이크 장면은. 자, 뭐 그러고 화성연쇄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그 9월 20일 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개막식이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몰라요. 그때 태어났으니까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항상 이제 월드컵 2년 전에 하죠. 그죠? 뭐 그런 느낌이죠. 아시안 게임 뭐 이때 좋은 성적을 거뒀겠죠. 대한민국 화이팅. 자, 그 다음에 10월 3일. 네. 10월 3일 날 부활 또 이제 마지막 주자죠. 한국 메탈. 한국 락의 이제 마지막 주자 부활 1집이 발매합니다. Rock Will Never Die. 이때는 뭐 다 비장해. 그렇죠. 뭐. 다 비장하고 그리고 뭐 엄청 성공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대로 이승철 씨가 이때 보컬이었고 뭐 유명한 노래로는 야 날 좀 바라봐. 그렇죠. 그 노래랑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수록됐었죠. 저도 부활파는 아닙니다. 저 지금 이번에는 뭐 완벽하게 이제 백두산파로 갔는데 부활파는 아닌데 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또 들어봤는데 확실히 부활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해요. 곡 구성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쓰이는 이제 뭐 그런 앰비언트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주변 환경 소리 같은 거 있죠. 뭐 차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되게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또 성공을 하지 않았나.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이죠. 대중적인 느낌이 확실히 강하고. 이제 김태원 이분이 그거죠. 거의 이제 김태원이 만든 밴드로 그렇죠. 저도 알고 있는데 거의. 네, 김태원 부활은. 거죠. 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부활은 계속 보컬 바꿔가면서 또 그렇죠. 이때는 뭐 대부분의 락 밴드들은 그런 식이었고 뭐 락 밴드뿐만 아니라 모든 밴드들이 다 그러지만 좀 재밌는 걸로는 이제 김종서 씨는 김종서 이제 시나위 출신 김종서 씨가 시나위에 해고당한 뒤에 여러 밴드를 거친 뒤에 이제 부활로 가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부활로 활동 한 6개월 했는데 또 김태원 씨가 나가라 합니다. 1집 나오기 전에. 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김종서 씨는 모든 밴드를 다 돌았던 거야. 이때 당대 최고의 락 밴드를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었어.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모든. 아니 근데 그러면 결국 밴드로는 활동을 안 하잖아. 김종서라는 시나위 2집에서 시나위로 합니다. 아, 시나위로 하긴 네. 합니까? 아. 시나위를 이제 또 하긴 합니다. 하는데 김종서는 어쨌든 자기 솔로 앨범으로 뜬 사람이니까 그렇죠. 뜬 거 자체는 그렇죠. 근데 모든 그 락의 전설을 경험해 대단하네. 거의 뭐 뭐라 해야 되지? 준비 과정에서 한 번씩 사용되는 사람인가 그렇죠. 수준이네요. 거의 그렇죠. 앨범 나오기 전에 잠시 했다가 이제 탈퇴 그래. 탈퇴당하고 그렇죠. 뭐 탈퇴 당한 건지 다 나간 건지 네,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활 부활의 1집이 86년도에 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부활 네. 나왔군요. 그리고 뭐 11월 9일날 한지붕새 가족 봤습니까? 알랑가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봤습니다. 저는 본 것만 기억나고 아무 내용도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이걸 굉장히 봤다라는 거 기억나고 어떤 그 뭐랄까 서민들의 삶을 잘 녹여냈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시청률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12월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게 2000이 계속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2000대 맞아라 배수환 1986년 네. 86년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이제 하반기는 뭐 백두산 아니고 외인구단, 영웅본색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인 화성연쇄 살인 사건, 아시안 게임이 일어났고 부활이 나왔고 뭐 되게 히트친 드라마가 있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 확실히 진짜 헤비메탈이라는 게 붐이었던 겁니다. 헤비메탈의 태동기고 한국에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락 어떤 락이 태동했던 큰 어떤 점이 되는 연도가 아닌가. 지금은 사실 이제 메탈이라는 게 이게 대중적인 인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인 인기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가 새로운 뭐 큰 밴드는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사용은 엄청나게 많이 돼. 생각해보면 마블 영화라든지 보면 뭐 마블 토르 라그나로크 맞죠? 라그나로크에서도 그렇죠. 레드 제플린 노래 레드 제플린 노래 아~ 이게 뭐 엄청 또 히트했고 아이언맨에서도 계속 그 뭐시냐 저거 AC/DC 노래였나 아니면 그전 그거랑 아. 비슷한 다른 사람 노래였나 아무튼 AC/DC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고 또 제가 어제 좀비랜드 더블탭 봤거든요. 더블탭 뭐 좀비랜드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 보는데 첫 장면이 뭐냐 음악이 빰빰빰빰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인접해 있는 거야 메탈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듣진 않지만 메탈을 그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아, 그 감성을 대신할 네. 수 있는 건 없죠. 그런 네. 폭발적이고 그 부분에서 그 어떤 그 신남 그렇죠. 그런 신남을 줄 수 있는 거는 분명 메탈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다른 어떤 그 딱 그 장르의 신남이요. 그렇죠. 그게 이 당시에 86년도 뭐부터 해서 이때 만들어졌고 새로운 것도 없고 대체될 것도 없는 그런 게 만들어진 연도가 아닌가 신기한 제가 생각엔 대체가 되지 않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음악이 대체가 되지 않은 메탈이. 그 내가 요번에 조사하면서 딱 느낀 포인트거든요.
굉장하군요. 굉장히 사용도 많이 되면서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86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차버린 내 맘에 문을 열어주세요. 담을 수가 없다면 여기 풀어둘게요. 바람결에 가버린 널 어느 순간 다시 마주치는 푸른 이 밤. 감성이 가득한 공간 감성돔. 네, 새로운 코너 감성돔 시간입니다. 감성돔 시간 뭐 하는 시간인가요? 뭐 하는 시간인가요? 아주 감성이 가득 찬 공간이란 뜻이죠. 돔. 돔 아시죠? 어떤 건지. 네. 동그란 거. 돔. 꽉 막힌. 그곳에 이제 우리의 감성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보고자 한번 준비해본 코너입니다. 감성돔. 네. 이번 86년도 제가 보기에는 문화 작품들로 봤을 때 영화나 뭐 영웅본색도 그렇고, 영웅본색은 이제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또 남자 간의 사랑이에요. 서로 친구 간의 사랑. 그렇죠. 사랑이고 우정은 그런 거죠. 네, 사랑이고 또 뭐 외인구단 엄지를 사랑한 그 고해성의 마음. 결국엔 사랑으로 귀결된다 볼 수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감성돔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 네, 맞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오늘 얘기한 것들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그 바탕으로 되는 것들을 이제 시를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어떤 것을 나타낸 시를 하나 찾아서 네. 그 시를 노래로 네. 만들어 보는 시간이 그렇죠. 되겠죠. 즉석 제작. 즉흥적으로 바로 노래를 할 건데 약간 노래의 프리스타일 같은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준비했고 저희는 일단 해보는데 그냥 해보는 겁니다. 네, 되게 오그라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겁니다. 그 뭐시냐 그냥 프리스타일 랩하듯이 프리스타일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음악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겁니다. 노래라는 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아무거나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우리가 하자. 그렇죠. 뭐라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음악적인 거를 해보자. 네.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 나태주님의 내가 너를 이라는 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집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은 선에서 매우 사랑스럽고 공감이 가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노래로 하기 전에 한번 읽어드리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저도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 나를 위한 시네요. 그렇죠. 대상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정말 찐사랑이란 느낌? 이런 찐사랑도 있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싱크 맞추기 위해서 한번 짭 한번 할게요. 제가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네. 어떻게 가봅니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안 들리니까 힘들다 이건데
한쪽으로 내세요. 모니터가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차고 넘치니까.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했을라나. 다시 해볼까요? 아, 네. 이제 해볼까요? 나태주의 내가 너를. 네, 감성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헤어질 시간이고요. 네. 뭐 새로운 시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아질게요. 네. 완전히 진짜 연습해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는 거라서.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